여러분, 이런 데가 바가지 절대 1도 없는 식당입니다. 찐 로컬 식당입니다. 제가 가는 식당이에요. 안녕하세요, 스티브 잡보입니다. 아, 믿기지 않는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유튜브 올해로 연차로 5년 차인데 2019년 1월부터 제가 채널을 오픈해서 유튜브를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19, 20, 21, 22, 23 딱 5년 차죠. 5년 차 유튜버인데 대략 2주 전에 올린 이 영상 때문에 드디어 길고 긴 그 어둠의 터널에서 겨우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네, 뭐 이 영상 하나로 제가 뭐 떡상을 한다든지 구독자가 폭발적으로 늘어가지고 뭐 제 인생이 바뀐다든지 뭐 저는 그런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벌써 뭐 여러 번 쓴맛을 5년 동안 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큰 기대는 없어요. 그렇지만 아주 조금 그 어떤 책임감이랄까? 약간 그런 게 좀 느껴집니다. 그래서 함부로 뭐 영상을 올리면 안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구독자분들이 곧 이제 만 명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이분들께 어떤 걸로 제가 이제 보답을 해드릴 수 있을까 뭐 생각을 하다가, 대부분 많이 해주신 말씀 중에 하나가 바가지 음식점, 거기에 대한 댓글들이 가장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해소할 수 있을까, 저 하나로 뭐 그게 해소되지는 않겠지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주도 2박 3일 일정을 제가 한번 짜서 여러분에게 그 동선하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 가게 되는 식당들 뭐 이런 거를 한번 보여드리면 어떨까, 그런 컨텐츠를 한번 기획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 영상에서 언급할 식당들은 협찬이거나 광고가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네, 이거는 두 번, 세 번, 열 번 거듭 말씀드리면서 오해 없으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언급되는 식당들은 저희도 자주 가는 곳들이고 관광지도 저희가 종종 가는 곳입니다. 그런 점 업무 참조하시고 한번 영상 한번 찍어볼게요. 제주도 2박 3일 일정입니다. 지금 제 네이버 화면이죠. 여기서 똑같이 저기 지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도로. 네이버 지도로 들어가서 지금 어떻게 갈 거냐면, 일단 제주 공항에 도착을 한다는 가정하에 제주 공항을 먼저 칠게요. 여기죠. 제주 공항. 제주 공항 하면 뭐 주변에 많이 뜨는데 여기를 출발지로 선택을 하고, 첫날은 오전 11시에 주로들 많이 도착하시니까 11시에 제주 공항에 도착을 해서 렌트카를 대여한다. 뭐 제주 공항 11시에 도착하더라도 뭐 짐 찾고 렌트카 대여하고 뭐 어쩌고 하면 11시 반이 되죠. 이제 저희는 11시 반이면 이제 점심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점심을 먹으러 갈 겁니다. 남춘 식당을 칩니다. 남춘 식당. 이제 길찾기를 누르면 여기가 대략 한 17분 정도 소요가 되는 곳인데, 거리 비율을 보면 되겠죠? 딱 치면 이런 곳입니다. 이런 곳. 아주 자그마한 식당이에요. 여기를 왜 추천을 했느냐. 근데 지금은 여기가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대단히 깔끔해졌어. 대단히 깔끔해져가지고 그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주님이라는 블로거 분이 올려주신 곳인데 여기 이렇게 이제 바뀌었죠. 줄석이 이런 것도 있나 봐요. 네, 쭉 내려가면 실내가 깨끗해졌습니다. 여기 굉장히 오래된 식당이에요. 고기국수도 있네요. 네, 고기국수 8,500원, 수제비 8,000원, 멸치국수 6,500원 싸요. 김밥 4,000원. 김밥은 뭐 다소 금액이 조금 있다고 느껴지긴 합니다만 이 정도면은 감내할 수준입니다. 여기 다 맛있어요. 여기 특히 유부를 이렇게 튀겨서 넣는지 하여튼 요게 굉장히 맛있더라고. 중식으로 남춘식당 이제 가시고 그 다음 어딜 가느냐, 이제 식사를 하셨으니까 여기서 저희는 이마트를 갈 거예요. 탑동 이마트, 이마트 제주점. 여기가 이제 남춘식당에서 10분 걸리죠. 10분. 딱 10분 걸립니다. 공항에서 남춘식당 갔다가 여기 이제 탑동 이마트 가는 거예요. 일단 배고프니까 먼저 먹고 가야 됩니다. 이마트는 저 이마트한테 받은 거 없습니다. 중간중간에 얘기해 드려야지, 안 그러면 또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 이 탑동 이마트 이 거리 뷰를 보잖아요. 여기가 주차장이거든요. 여기 딱 보면 여기 바로 방파제예요. 주차장도 넓습니다. 요게 이제 이마트인데 상당히 넓다. 그리고 육지에 있는 이마트, 뭐 서울, 뭐 부산, 대구, 뭐 이마트 똑같잖아요. 똑같아요. 여기 이마트도 여기서 저녁 창거리를 사시면 된다. 여기 제주산 흑돼지도 있고 백돼지도 있고 소고기도 있고 다 있습니다. 술도 사시고 여기서 사는 게 제일 싸요. 어디 뭐 다른 데 가지 마시고 여기서 장을 보시라. 그 다음 여기서 어딜 가시냐, 함덕해수욕장을 갑니다. 이동 거리가 30분 정도 걸립니다. 30분 정도 소요되죠. 그냥 쭉 타고 오면은 차도 안 밀려요. 여기는 그 장 봐가지고 함덕해수욕장 오신다. 딱 오셔가지고 거리 뷰로 한번 봅시다. 딱 보면 함덕해수욕장, 이거 뭐 여름에 찍었는지 조금 번잡번잡하네요.
아, 이거 뭐 갑자기 레미콘이 나와? 함덕해수욕장 말씀 안 드려도 뭐 다들 아실 테니까 함덕해수욕장에서 지금 이제 위성뷰로 보면 이 바닥 물색 좀 보세요. 여기가 이제 메인 해변이고 여기가 메인 해변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두 번째 해변입니다. 두 번째 해변. 이게 서우봉이거든요. 서우봉 아래에 있는 해변. 그 요거는 물이 빠졌을 때 또 해변이 나와. 이쪽까지 이렇게 물이 빠집니다. 아, 이게 3해변이야 거의. 여기서도 많이 해수욕을 하세요. 그러니까 함덕해수욕장이 대단히 괜찮다. 주차장도 상당히 넓고 여기 주차시키고 산책하고 여기 함덕해수욕장으로 가서 이렇게 길 나와 있죠? 길을 쭉 따라가 보면 거리 뷰 있네요. 다행히 이런 뷰를 볼 수 있어. 굉장히 남국의 정취가 물씬 풍기는 어떤 이런 산책로들. 여기서 이게 여기까지 서우봉이거든요. 여기까지 뭐 한 5분 10분도 안 걸려. 쭉 가가지고 이 서우봉에 한번 올라가시는 거예요. 뭐 정상까지 가시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냥 중턱만 가도 좋아. 중턱만 가도 상당히 좋다. 이 전경이 한눈에 바라다 보이기 때문에 여기 주차비도 안 받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다? 무료다. 여기 이제 딱 올라가시면 여기가 올레길이에요. 원래 이제 19코스거든요. 조천에서 김녕까지 가는. 그래서 여기를 쭉 올라가면 여기가 이제 초입이야. 그러니까 무릎이 조금 안 좋으신 분들도 여기 갈 수 있습니다. 여기를 쭉 올라가잖아요. 한 5분 정도 올라가면 요 정자가 나옵니다. 이 정자에서 바라다보는 이 뷰. 이 뷰가 기가 막히다. 그리고 이제 왼쪽으로 가면 여기 뭐라고 써있죠? 서우봉 둘레길이라고 써있죠. 그리고 우측에 산책로라고 써있는데 우측으로 가면 정상 가는 길이고 좌측 둘레길로 가면 말 그대로 둘레길입니다. 둘레길. 이쪽으로 가면은 아, 상당히 멋있는 풍광들을 볼 수 있다. 이거 이제 한번 뭐 항공뷰를 한번 볼까요? 여기 해수욕장에서 이렇게 걸어온 거예요. 이렇게 걸어와서 여기까지 오는데 한 10분, 15분 정도 걸려요. 한 15분이라고 칩시다. 여기가 정자거든요. 여기서 이쪽을 타고 가면 이쪽 길이 쭉 이렇게 돼 있어요. 산책로가. 이렇게. 어디까지? 여기 뭐 하나 보이죠? 이거 등나무 같은 거. 이게 등나무거든요. 그 여기까지만 가시면 돼. 여기까지 가셔서 한번 쭉 보시고 이렇게 파랗게 심겨져 있는 거 있죠? 여기 지금 다 유채꽃입니다. 예, 지금 오시면 이 일대가 다 유채꽃이에요. 여기 함덕에서 다 여기 유채 씨를 뿌려놨기 때문에 3월달, 4월달 요맘때 오시면은 지금 여기 유채꽃 천지입니다. 기가 막혀요. 돈 안 됩니다. 이런 풍광을 볼 수 있다는 거. 우리 점심 먹고 지금 이제 이마트 갔다가 지금 함덕 와서 산책했죠. 소 한번 시켰잖아.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건강한 일정. 어? 좋죠? 이제 함덕에서 다 이렇게 한번 쓱 산책하고 다 보셨으면 어딜 가시냐면 김녕을 가는데 제가 이제 추천드리는 것은 물론 해수욕장을 바로 가면 좋겠지만 제대로 된 제주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산책로가 있어요. 네, 또 산책입니다. 그게 어디냐면 이제 내비상에서는 뭘로 치시면 되냐면 김녕 서포구 스탬프 찍는 곳 여기를 내비에 치시면 됩니다. 이게 올레길 스탬프예요. 여기를 치시면 뭐가 나오냐면 이제 함덕해수욕장에서 여기까지는 14분이에요. 14분밖에 안 걸려. 그 여기를 한번 볼까요? 여기를 거리뷰로 보면 여기에 뭐가 있느냐. 여기 이제 공터가 있죠. 여기가 주차장입니다. 여기가 원래 20코스, 20코스 출발점이에요. 세화까지 가는 이제 그 코스인데 이거를 다 걸으시라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김녕 해수욕장까지만 딱 거까지만 원래 리본을 따라서 걸으시면 그게 한 20분 정도 걸리는데 거리뷰를 보겠습니다. 자, 이거 파란 거 보이시죠? 이 화살표. 파란 화살표만 따라가면 돼. 이 파란 이정표가 있어요. 가시다 보면 화살표로도 돼 있고, 리본으로도 돼 있거든요. 요 리본 있죠? 리본. 요 리본만 따라가면, 김녕 그, 거까지 나옵니다. 이렇게, 여기 또 있죠? 또 이렇게 가시고. 자, 제가 여기를 걸으라고 추천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가면 어떻게 가느냐. 요 마을 있죠? 요렇게, 마을을 이렇게 해가지고 요 마을 사이사이로 가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디까지 가느냐? 김녕 성세기할 해변 있죠. 요까지 가는 거예요. 요까지 가는데 한 25분? 천천히 호젓하게 이 길을 가다 보면 이게 너무 좋은 게 이런 마을 안길이 나오거든요. 이런 마을 안길이 나오는데 여기가 왜 좋냐면 낮은 돌담이 쌓여져 있는 이런 시골의 이 정취를 마음껏 느낄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딸하고 가끔 이제 산책하러 가는 곳인데 요 바닷가도 있고 여기 이제 물이 빠지면은 여기서 이제 보말도 잡고 막 이래요. 굉장히 괜찮습니다. 이 마을길이 상당히 이쁘다. 그래서 이 마을 안길을 한번 걸어보시기를 추천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제주도에 유명 관광지라고 해서 막 입장료 내고 굳이 뭐 이렇게 뭐 아쿠아플라니 굳이 뭐 갈 필요 없어요. 그럼 뭐 서울에서도 갈 수 있잖아요. 뭐 이런 마을을 갈 수 있습니다. 이 제주도에 정말 이런 게 제주스러움 아니겠습니까? 여기 다 리본 있잖아요. 원래 리본. 쭉 가면 계속 이렇게 나와요. 이런 길이.
그 항공부지 볼까요? 요렇게 걷고 있는 거예요. 요렇게, 요렇게. 마을 안길을. 요렇게. 그래서 이 길을 꼭 가보시라고 추천을 드리고, 그 다음 추천드리는 건 월정리입니다. 월정리 해수욕장. 거기가 왜 좋냐면, 김영서부터 월정리까지 이어지는 해안도로가 풍광이 좋아요. 여기 좋습니다. 해양 풍력발전기도 있고 이래서 굉장히 좋다. 이렇게 따라서 월정리를 가는 거야. 월정리 가시면은 뭐 여러분들이 뭐 많이들 가보셨겠지만, 바다가 이 하얀 백사장에 바다가 정말 이쁘고, 여기 카페들이 정말 많아요. 정말 많아서 여기서 커피 한 잔 하셔도 된다. 이제 당 떨어질 때 됐잖아요. 이때쯤 시간이 한 4-5시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커피 한잔 마셔줘야 됩니다. 당 충전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첫날은 숙소로 가시면 된다. 이제 이렇게 첫날 마무리가 되죠. 이때 시간이 대충 제가 뽑은 거는 월정리에서 일정은 한 6시에서 6시 반. 이날 저녁은 이제 첫날이니까 뭐 나가서 드셔도 되겠지만, 우리가 아까 도착하자마자 점심 먹고 이마트 갔잖아요. 거기서 직접 구매한 제주산 흑돼지 그거 구워 드시면 되지. 숙소 가서 그게 귀찮다 그러면 돈 좀 더 주고 남이 차려주는 흑돼지 식당 가서 드시면 됩니다. 일단 첫날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네, 첫날은 그렇게 우리가 많이 걷고 제주와 풍광을 보면서 돈 주고 사 먹은 거라곤 분식밖에 없죠. 제주도 여행까지 와가지고 내가 뭐 멸치고기에 김밥 쪼가리 먹어야겠냐, 이런 분들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어디까지나 가성비 로컬 식당을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 점 업무 참조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튿날 갑니다. 이튿날 이제 숙소에서 일어났어. 뭐 월정리에서 주무시든 뭐 여기 어디 근방에서 주무셨다고 칠게요. 여기 어디 근방에서 여기서 주무시고 뭐 9시 10시 조금 늦잠 자가지고 조식은 탑동 이마트에서 구매한 먹거리들 많잖아요. 간단하게 뭐 사발면으로 때운다든지 숙소에서 해결하는 걸로. 만약에 간단하게 해결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 그 숙소 사장님한테 물어보세요. 근처에 아침 먹으러 갈 데 어디 있느냐. 그러면 대부분 숙소 사장님들은 대단히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럼 뭐 내가 해녀촌으로 가고 싶다. 그 마을에서 운영하는 해녀촌이 있거든요. 뭐 김녕 어촌교에서 하는 거, 함덕 어촌교에서 하는 거, 평대 어촌교에서 하는 거 있어. 그런데 가가지고 뭐 성게 보말죽이나 성게죽이나 전복죽이나 아니면 성게 미역국이나 뭐 그런 걸로 아침 식사 간단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런 거 바가지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뭐 12,000원에서 15,000원 사이인데 뭐 그거 비싸다고 하면 저도 뭐 더 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 오뚜기 3불에 완성되는 거 있잖아요. 이마트에서 그런 거 사서 드시면 됩니다. 일단 현실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아침 먹었어. 딱 아침 먹고 어디 가느냐? 성산 일출봉을 갑니다. 뭐 또 성산 일출봉 뭐 시시하게 성산 일출봉이냐 뭐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여기 의외로 올라가 보지 않은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 성산 일출봉을 추천드리는데 차를 세워요. 여기다 차를 세우고 주차장 많죠? 이 일출봉을 올라가시면은 저희 딸하고 한번 올라갔는데 한 20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초등학교 2학년입니다. 2학년 기준으로 20분에서 25분 올라가는데 그 정도 좀 빠르게 올라갔어요. 넉넉하게 올라가시려면 30-40분 잡으시면 됩니다. 잘 돼 있어요. 이렇게 지그재그로 돼 있어가지고 뭐 그렇게 대단히 힘든 정도는 아닙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그냥 난이도 화인데 그 여기서 올라가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잖아. 무릎이나 조금 몸 상태가 안 좋으셔가지고 못 올라가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딜 가느냐? 그분들은 여기 주차장 저기 끄트머리쯤에 여기 지금 멀어서 잘 안 보이는데 여기 지금 파리바게트가 있거든요. 파리바게트? 파리바게트를 추천드립니다. 저 파리바게트에서 받은 거 1도 없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기 들어가시면 1층에서 빵을 사 빵을 사든지 뭐 커피를 사든지 음료를 사서 2층으로 올라가요. 요 2층에서 보이는 이 성사 일출봉 뷰가 장난이 아닙니다. 젊은 부부만 간다 그러면은 한번 올라갔다 와도 되지만 부모님을 모시고 간다든지 영유아가 있다든지 이러면은 올라가기 쉽지 않잖아. 그러면 여기 파리바게트 가가지고 빵도 사고 그래서 뭐 음료도 마시고 2층에 하면 요 창가 자리 있거든요. 여기 뷰 기가 막힙니다. 진짜 추천. 제가 여기서 받은 거 없습니다. 나중에 파리바게트 관계자분 이 영상 보시면은 땅콩 크림빵이라도 좀 보내주세요. 요런데 가시면 된다. 파리바게트 없으면 요런데 2층짜리 카페 가가지고 2층 올라가시면은 요 일출봉 쫙 보인다. 요거 이제 즐기시고 그 다음 어딜 가시면 되냐면 성사 일출봉 바로 옆에 광치기 해변이라고 있어요. 광치기 해변. 광치기 해변을 가면 차로 5분도 안 걸려. 바로 옆에요. 여긴데 여기는 뭐 하는 데냐? 그냥 해변이에요. 여기입니다. 여기 광치기 해변. 그러니까 이제 성사 일출봉에서 굉장히 가까운 곳인데 여기가 요 일대, 여기 지금 파랗게 보이는 여기 일대 지금 껌껌하잖아요. 지금 요맘때 오시면 여기가 다 유채꽃밭이야. 싹 다 여기까지 기가 막힙니다. 진짜 노란색의 물결이 어마어마해. 근데 여기 뭐 사진 찍으려면 입장료가 아마 1,000원, 2,000원 받아.
여기 밭주인들도 이거 씨 뿌리고 관리해야 되니까 입장료 당연히 받아야지. 2,000원이나 받냐 뭐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이 사람들도 땅 파서 장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 뭐 돈 내기 싫다 그러면 밖에서 찍으면 돼. 그냥 밖에서 여기 안 들어가고 그러시면 됩니다. 이 광층에면 딱 이렇게 한번 보시면 여기 뭐 경사도 없고 그냥 산책로이기 때문에 여기 대단히 괜찮다. 이렇게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점심 드셔야죠. 점심. 여기서 광치계변에서 엎어지면 코다울 거리에 또 백반집이 있어요. 시골 밥상. 시골 밥상이라고 여기를 치면 지금 뭐 한 4분 나오죠? 2km? 여기 고성 오일장 바로 옆에 이 시골 밥상이라는 곳이 있는데 자 보시면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어요. 시골 밥상. 딱 봐도 감 오시죠? 흑돼지 정식 전문. 말 그대로 동네 식당입니다. 여기 한번 볼게요. 이 시골 밥상이 어떤 곳인가. 자 메뉴 볼까요? 메뉴. 오겹살 18,000원, 삼겹살 정식 9,000원, 제육 정식 9,000원. 자, 삼겹살 정식이 9,000원이야. 그 여기서 이제 블로그 리뷰 한번 볼게요. 여기는 뭐 공인중개사 바름님의 블로그인데 솔직후기, 본 포스팅인 재등으로 이용한 솔직한 후기입니다. 시골밥상, 지금 반찬 일단 나온 거 보세요. 혼밥 가능, 혼밥 가능이라고 써있죠. 6시부터 6시까지야. 자, 식당 내부, 뭐 친절하게도 또 내부까지 또 올려주셨네. 뭐 내부는 뭐 이렇습니다. 예, 그냥 식당이에요. 동네 식당. 저희는 제육볶음밥 갈비탕을 주문했대. 근데 보세요. 옥동구이가 기본 차원으로 나와. 옥동구이가. 여러분 이런 데가 바가지 절대 1도 없는 식당입니다. 찐 로컬 식당입니다. 제가 가는 식당이에요. 반찬들 보세요. 주옥 같은 반찬. 제육볶음. 뭐 그렇게 대단하지 않지 제육볶음. 그러니까 여러분이 쉽게 여러분 동네에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식당입니다. 갈비탕은 조금 비주얼은 이건 좀 별로다. 제가 볼 때는 그냥 이 집에는 그냥 제육볶음을 드시던지 삼겹살 정식을 드시던지 예, 그렇게 추천드립니다. 접니다. 로컬 크리에이터 스티브 잡부. 시골 밥상에서 식사를 하셨다면 이제 또 소화시키러 가야죠. 어디로 가겠습니까? 비자림을 갑니다. 비자림이 자동차로 얼마나 걸리냐. 한 20분 정도 걸려요. 여기는 뭐 하는 곳이냐면 1993년 8월 19일에 천연기념물 제374호로 지정된 숲입니다. 숲. 500년에서 800년생 비자나무라고 옛날에 바둑판을 만들었다는 그 재료가 됐던 그 나무인데 그게 2570그루가 밀집돼서 군락을 이루고 있는 곳입니다. 단순 림으로는 여기가 세계 최대라고 하니까 여기 꼭 가보셔야 됩니다. 저희는 사실 여기 비 올 때 자주 가요. 비 올 때 특히 좋거든요. 이 숲이 육지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숲이 아닙니다. 여기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다. 우거지는 건 물론이고 이 밑에 깔린 이 자갈이 붉은색 화산송인데 제주도에만 있는 화산송이거든요. 여기가 대단히 호젓하게 걷기 좋습니다. 비자림. 비자림에서 고즈넉하게 1시간 정도 산책하는 거 추천드리면서 그 다음 어디로 가느냐? 아부오름 갑니다. 아부오름. 아부오름은 이제 제도 사투리인데 아부라는 얘기가 여기가 아보름이라고도 하거든요. 아보름. 여기는 상당히 낮은 오름이에요. 상당히 낮은 오름이야. 주차를 하시고 정상까지 가는데 5분이 채 안 걸립니다. 진짜 넉넉히 기어간다고 쳐도 10분 10분. 여기를 보시면 항공뷰로 보면 여기가 아보름이거든요. 여기다 차 대놓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만 올라가면 다 능선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가운데는 움푹 패여 있고 이 능선을 이렇게 한 바퀴 따라 걷는 게 너무 좋아요. 여기 한 바퀴 걸으면 한 30분 정도 걸리거든요. 너무 좋아요. 여기는 너무 좋아. 두 번 세 번 말해도 아깝지가 않아. 그리고 주변에 있는 오름들이 싹 다 보여가지고 조망도 상당히 좋습니다. 여기 이제 아부오름 이렇게 한 바퀴 돌고 나면 이때 시간이 한 5시 반쯤 될 거예요. 그때 되면 이제 저녁 드셔야죠. 저녁을 어디서 먹냐. 저녁은 고기를 한 번쯤 내가 사 먹어야 되지 않겠냐. 그렇다면 제가 내돈내산으로 자주 가는 곳 여기는 진짜 안 알려드리려고 그랬는데 알려드리겠습니다. 성읍에 산장가든을 갑니다. 산장가든이 어떻게 생겼냐. 여기 보시면은 이 간판만 보고서는 도저히 갈 엄두가 안 나는 그런 식당입니다. 예, 여기 오래된 도민들한테만 알려진 고깃집인데 여기 흑돼지는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백돼지로 알고 있고 여기 생목살이 미쳤습니다. 예, 다시 한번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광고요. 절대 아닙니다. 산장가든 관계자분이 제 영상을 보신다면 다음번에 서비스로 소주 한 병 주세요. 예, 그거면 됐습니다. 저는 이 집이 고기가 제가 68라서 고기 상당히 좋아하는데 대단히 맛있습니다. 예, 뭐 숯불을 쓰는 것도 아니야. 그냥 가스불이야. 근데 맛있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어. 그냥 맛있어. 맛있어서 갑니다. 여기 얼마냐 산장가든이. 메뉴 한번 볼게요. 산장가든 제주산 생목살 1인분에 15,000원.
그냥 그거 말고 없어. 뭐 네이버 평점이 무려 4.88입니다 여러분. 리뷰가 얼마 없는데 이거 보시면은 그냥 뭐 고기 때깔만 봐도 아시겠죠? 예. 그냥 그렇습니다. 여기 두 명이 가서 3인분 먹는다 그래도 고깃값으로는 45,000원이에요 뭐 소주 한 병 먹고 된장찌개 시키고 하면은 뭐 6-7만원이면 그냥 먹을 수 있다. 그 여기 비냉 꼭 드셔야 됩니다. 예. 우리가 익히 하는 그 맛인데 맛있어요. 그 산장가드는 제가 예전에도 여러 번 영상을 올렸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예. 저희도 2박 3일 일정을 야무지게 짜드렸는데 이 영상을 보시고도 또 뭐 협찬을 받았느니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석하시는 건 그분들 나름이니까 그분들의 생각까지 제가 뭐라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어디까지나 제 양심을 걸고 제가 지인들한테 추천하는 일정이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잡부 채널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좀 더 유익한 영상, 유익한 콘텐츠로 여러분을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뿅!